예, 안녕하세요. 금태산약초입니다. 오늘 그곳에 오늘 침공을 하면서 산을 올라왔습니다. 오늘이 2024년 3월 3일입니다. 내일이 입춘입니다. 아, 이 산 정상까지 지금 올랐는데 저쪽에 보는 게 다 정상입니다. 정상이고 이쪽으로 가면 그곳에 나무가 있습니다. 오늘 산을 오르면서 또 이 멧돼지 흔적을 보면서 또 영상을 또 남깁니다. 멧돼지가 이 찐득이와 가려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또 피부병이 나면은 이 송진을 바릅니다. 아, 다 반질반질합니다. 이, 정말 이 송곳니로 세리면 들이받고 또 막 이렇게 또 병을 이런 식으로 한번 떼고 또 막 이렇게 흔적들입니다. 여기 털도 보입니다, 털도. 여기까지 털도 보이고, 털도 막 붙어 있습니다.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찐득이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, 이런 이제 등 쪽이나 배 쪽에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문대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또 몸에 상처가 나면은 송 위쪽에 있는 송진을 가지고 발라서 또 치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많습니다. 일본 멧돼지 그 잡아서 요리하시는 그런 이제 일본 그 영상도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봤습니다. 이 예전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 가지고 전 세계를 뭐 제국화한다는 그런 이제 아주 그 못된 그런 이제 정신으로 전 세계를 그 식민지화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게 2차 대전입니다. 저희 나라를 먼저 이제 중국이나 저 러시아 쪽을 침공해서는 우리 이제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그 발판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조선시대의 그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 먼저 하고 강제 합병해서 그 식민지화 하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이제 침공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쇠붙이와 그리고 이 자원들을 모두 다 뭐 철강석, 산에 있는 뭐 강산도 뭐 산을 채굴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쟁 물자로 이렇게 실어 날랐습니다. 조달을 하면서 또 이 연료가 없으면 이 이제 송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 이 소나무가 많이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 소나무를 가지고 일반 그 백성들에게 매일 그 송진을 채취해 보도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 활당을 내렸습니다. 활당을 내려 가지고 지금 뭐 소나무가 아주 오래된 소나무 보면은 그 흔적들이 아직까지 아물리지 않고 그 상처로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. 일본이 지금 뭐 저희 나라하고는 뭐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 있지만은 역사를 그 잃어버리고 잊은 그런 이제 민족에게는 앞으로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. 이 말을 갖다가 자주 듣는 말인데 이 좀 우리 후대들에게도 좀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.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들께서 얼마나 핍박받고 또 정신대에 또 끌려가신 그 소녀분들 참 꿈도 많았을 텐데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또 지금은 다 뭐 돌아가시고 뭐 생존하시는 분도 뭐 몇 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정말 그 나라를 잃으면은 정말 비참해집니다. 심지어 뭐 동물까지 그 나라를 잃으면은 이름도
일본식으로 바뀌고 또 국호도 바뀌지만은 이한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, 식물, 나무들이 모두 순환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을 받은 흔적들이 각 고향마다 소나무 그 송진을 지쳤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정말 일본 놈들은 동물로 비교하자면 딱 멧돼지 같은 놈들이에요, 멧돼지.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일본인들을 한마디로 쪽발이라 하십니다. 쪽발이. 이 소나무의 이거 관솔, 송진, 송명을 빨아먹는 아주 찐득이와 같은 그런 이제 민족입니다. 전 세계 뭐 중국, 러시아,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 일본이 일으킨 그 제국주의적인 그 세계 2차 대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또 일본에게 얼마나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까? 맹성황후까지 시해를 하면서 능욕까지 하면서 또 그런 이제 일본 민족은 정말로 뭐 배울 게 있다고 여행도 가시지만 일본에게는 배울 게 전혀 없습니다. 꼭제 말이 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역사를 잊은 후손들에게는 미래란 없다. 바로 이 쪽발이 같은 이 멧돼지 같은 놈들입니다. 일본 놈의 새끼들. 이 조금 있으면 또 3.1절, 3.1절이 다가 오는데 목숨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. 저나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못 하겠습니다.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. 하지만 우리 독립운동가 그리고 열사님들께서는 목숨을 바쳤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뭐 안중근 의사 아직까지도 유해를 할빈 것을 이제 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이제 잡혀가지고 중국 여순 감옥 속에서 이제 순국을 하셨는데 일본 놈들이 안중근 의사님 그 묘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구국 영웅이신 그 이수신 장군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침략을 많이 했지만은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또 해전에서 엄청난 그 이제 이순신 장군 그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던 그 쌍용검을 이제 일제시대 때 박종경이라는 그분이 이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계시다가 해방이 되면서 갑자기 그 종적을 감췄습니다. 그 일본 사람들이 아마 그 구국 영혼이 담긴 이순신 장 성웅의 그 실전에 사용했던 쌍용검을 아직도 일본에서 숨기고 있는 겁니다. 그 정도로 뭐 이야기하자면 정말 긴데 또 침공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한 단계에서 어쨌든 일본 놈들은 정말 멧돼지 한마디로 쪽발이 같은 놈들입니다. 그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일본 일제강점기에 그 순환을 당했던 걸 절대로 잊지 말고 또 이쯤에는 또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뭐 여러 가지 일본과 뭐 상호 협력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.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역사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.
되겠습니다. 예, 오늘 이 소나무 이 멧돼지 흔적을 보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또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 자료를 또 남겨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금대산 약소입니다. 예.